오랜만에 가니까 좋네. 그래? 좋다고 한다. 착하다. 그래도. 너는 할머니 기억이 별로 없지, 그지? 너, 네가 태어나고서 한 6개월도 안 돼서 돌아가셨으니까. 아, 기억이 없지, 당연히. 일찍 돌아가셨구나. 할아버지는 그래도 기억이 하지. 할아버지는 기억 있지. 난 할아버지가 요구르트 준 거랑 노인정 모시고 왔다 갔다 내가 했던 거는 기억나. 어, 그래? 선생님은 어떤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나 뭐 풀의 자식이지. 아들 어떤 아들이야? 어, 걔 뭐 어떻게, 아유, 저런 예명을 뭐 이런 거지. 에이. 아, 참. 부모한테는 참, 참 못했다. 별로인 자식이었어. 참 별로야. 속을 조금 많이 썩이셨나요? 네, 많이 썩였습니다. 내 생활이 거의 다 부모님을 반대하는 생활이었기 때문에 대학로에서 이제 연극하고 그럴 때 연극한다고 이제 포스터 내가 들고 다니고 이제 포스터 붙여 다니고 그럴 때 이제 그때 아마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싶어. 네? 어우, 너무 잘생기셨다. 배우를 해야만 되는 얼굴이네. 연기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아주 싫어했지. 아주, 그러니까 많이 싸웠어, 많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서로 충돌이 생기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충돌이 생기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세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난 또 더 세게 하고 더 이제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운 날이 아니겠어요? 나도 고통스럽고 부모님도 고통스럽고. 나는 또 너무 수입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고. 이중으로 고통스러워, 나는 또 수입이 너무 없어. 제가 원래 무명했어요, 무명. 뭐 한 17, 18년 정도. 아유, 진짜 고생 많으셨겠다. 아, 근데 뭐 배우 하려고 하는데 반대 엄청 심하게 하셨나 봐요, 옛날에. 뭐 그렇죠. 뭐 어쨌든 뭐 제가 이대독자고 그 뭐 형제도 없고 그런데 너 그거 힘들게 그러니까 그 배고픈 길을 가려고 그러냐. 굉장히 그 쳐다도 안 보셨죠. 그러니까 나중에 포기하셨어요. 나중에. 또 그 저기 미안한 게 제가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엄마 아버지는 경로 노인정을 못 가셨어. 아이고. 창피하다고. 왜요? 그냥 노인정에서 이제 자식 뭐 하냐고 물어보고 놀리잖아. 뭐 옛날에 딴따라 한다고 그러잖아. 뭐 그러니까 옛날에 빛을 또 못 봤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예. 제가 원래 무명했어요, 무명. 뭐 한 17, 18년 정도. 근데 이제 39에 엄마 돌아가시고. 아, 39이면. 연극만 그때 43살까지 연극하다가 그때 뭐 영화 찍자고 그래서 찍은 게 이제 올드보이니까 44이니까 그때가 늦게 알려주셨구나. 말로 하세요. 그래서 그 영화로 조금 이제 조금 알려지게 된 거지. 영화 쪽 이런 데서 조금씩. 예. 아, 엄마가 이걸 보고 보셨으면 어땠을까?